늦추기 위해서 여기를 틀어 막읍시다. 자, 최대한 줄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산드로가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산드로가 올라가서 치면 돼요. 자, 여기서 14가 나왔죠. 한 마리 더 잡고 이제 얘를 못 잡을 거야 아마. 아무리 때려봤자 리치들이 이젠 못 잡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자, 호코울링과 울프 라이더가 있잖아요. 당연히 울프 라이더를 공격해줍니다. 이동 속도도 더 빠르고 거기다가 자, 일단 여기서 요 녀석을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 좋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포탑의 피해라도 줘야죠. 그 다음에 셋 아홉 자, 더 이상 이제 에벤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최대한 숫자를 줄여야겠죠. 그 다음 포탑으로 인해서 최대한 피해를 많이 주고 어차피 산드로가 마무리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일단 졌고요. 클라비어스 그렇게 뭐 썩 좋은 좋은 영웅도 아니고 쓸데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저기를 넘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가 아마 그 타이탄의 검일 거 아, 여기가 행운의 클로버네. 그리고 그리핀이 여기 있네. 왠지 얘네가 합류할 것 같다. 그 다음 너 누구야? 테렉. 테렉이라 2마리 얜 7. 저 녀석은 잡을 수 있겠다. 일단 보키얼 가서 여기를 아 여기 뭐야 오크만 뽑을 수 있는 데였잖아. 뭔가 이 오른쪽에 있는 섬들은 거의 뭐 의미가 없다시피 한 그런 곳이었네요. 아 괜히 배 탔어. 괜히 이동력만 낭비했어. 자, 일단은 우리 산드로 가서 다시 성을 되찾고 복수를 해야겠죠. 자, 산드로를 올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감자탕이요 맛있겠다. 아 저도 감자탕 못 먹어본지 되게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땡긴다. 여기가 타이탄의 검, 여기가 행운의 그 클로버 그렇게 되겠네. 이 타이탄은 어디서 났을까요? 근데 자바카스 아무래도 타이탄의 검을 타이탄이 지키고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훔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잠깐만 암시장 한번 가볼까요? 아 이 망원경 이 쓰잘데기 없는 걸 파네요. 암시장 역시 암 걸리는 암을 파는 곳이죠. 올라가고 네 아 오늘 돈가스 카레가 2900원 하는 날이에요? 그래요? 자 일단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녀석은 이제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요 그리핀이 합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켈레톤을 자른 다음에 한번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저게 합류를 안 한다면은 이 맵상에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리핀 타워가 없는데 어디서 그리핀을 구하라는 거야? 이거 합류할까? 안 하네. 아니 그리핀을 어디서 구하라는 겨? 야 뭐야 얘가 약하구나. 아 1323 짜리구나. 아우 블랙드래곤이 때렸는데 왜 저거밖에 안 다나 했는데 아 가만히 있을걸 망했다. 자 이거 망했네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 젠장씨. 자 로드 일단 세이브를 해놓길 잘했네요. 제가 이거를 지금 저번에 일주일 전에 했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누가 센지 누가 약한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막 들이받다 보니까 요런 사태가.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보자. 이 만티코어 이게 참 스콜피코어였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올라가고 자 여기서 일단 블랙드래곤으로 요렇게 방어가 아니지 반격을 빼고요 한 대 더 때리고 11마리 그 다음에 우리 소고기 좀 죽어라. 네 모이를 들고 가셔야죠. 아 그럴까요? 그래서 합류를 안 하는 건가? 치고요 또 치고요 좋습니다. 블랙드래곤의 HP가 214가 남아있죠. 여유롭게 가서 공격을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그 동굴인이 죽은 거는 아깝지 않은데 미노타우루스가 조금 죽은 거는 좀 아깝네요. 요렇게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쇼우 병참술. 자 지금 당장 쓰더라도 당장 쓰고 버릴 영웅이더라도 그래도 쓸만한 걸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대지마법을 고급까지 못 배울 거예요. 이번 미션에서 왜냐면 레벨 제한이 낮기 때문에 여기서 병참술을 마법사의 모자 뭐야 아니 왜 이런 걸 주지?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저게 뭐라고 이렇게 좋은 걸 줘. 일단 차원의 문이랑 비행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산드로한테 줘야겠죠 이거 이제. 일단 차원의 문을 한번 써가지고 여기 뭐 있나 잠깐 보고 가자. 이왕 이렇게 온 김에 잠깐만. 아 얘 있었지 참. 잡을 수 있나? 여기서 일단 차원의 문을 한번 더 쓸 수 있는 마나가 남아있는데요. 일단 한번 댐벼보자. 너 잘 걸렸다.
일단 타이탄이 한 마리, 베이모스가 두 마리인데 에베가 아니고 요 정도면 뭐 쉽게 이기겠네요. 여기서 요 두 마리 대각선으로 이렇게 치고요. 타이탄의 간지는 역시 짱짱인 것 같아. 자, 다섯 마리 그대로 남아있고요. HP도 많죠? 일단은 블랙드래곤은 한 마리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전진을 시키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전부 다 대기를 타겠지만 조금이라도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타이탄 300이 남아있죠. 근데 데미지가 보시면은 55밖에 안 뜨잖아요. 이럴 때는 타이탄을 치지 말고 요런 걸 확실하게 마무리하고요. 아, 한 마리 죽었네요 결국엔. 아, 그 노력 끝에 살리고 싶었지만 한 마리가 결국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 페널티 안 받는 거 요런 걸 때려야겠죠. 그 다음 앞으로 가고 미노타우루스 차례가 오면은 가서 뚜깍 해주겠습니다. 네, 타이탄은 미니스커트 취향이군요.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옷이 그러네. 그것도 금색 삐까뻔쩍한 미니스커트. 사트님, 개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격을 안 받게끔 좋은 위치에 서가지고 때리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인 게 오거 메이지인데 아직까진 블랙드래곤의 HP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서 해고는 뭐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요. 오거 메이지의 반격을 뺐기 때문에 아 도망갔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적 한 마리 더 잡았고요. 경찬수를 익혔네요. 자, 과연 여기는 고급 포술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걸 가르쳐주죠. 만약에 여기서 부영웅을 키울 수 있었더라면 저걸 배워주고 그 녀석을 키우겠는데 부영웅을 못 키우는 미션이에요. 키우긴 하되 다음 미션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하필 또 2일차에 뺏겼구나. 이런 시바한테 2일차에 뺏겼네요. 아 참나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닛을 뽑았죠. 아 되게 번거롭게 하네요. 그치만 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적에다 저의 그 리치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합시다. 뭐 내 돈 안 드리고 리치 많이 생겼다 뭐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겠지 뭐. 어우 아크데빌이 왜 잠깐만 왜 선턴을 못 잡았지 얘네가? 오케이. 자, 요런 전투에서는 보통 그 전술이 문제네. 아이 거참 진짜. 일단 여기를 뚫어줘야겠죠. 164에서 194의 피해인데요. 아 씨바 제대로 들으신거 맞아요. 219 데미지가. 야 이거 아슬아슬하다. 일단 번개의 피해가 219니까 181 이상의 피해가 떠야 되는데 도박이다 이거 좀. 여기다 마법 저항 이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때려. 그냥 막 때려. 아 36 남았네 이런 씨. 일단 얘 대기 타고요. 대기 타고 그 다음 얘가 올라와서 요걸 때려줍니다. 때려서 뚫어주고 그 다음 13마리 남았죠. 13마리 일단 이프리스 툴탄이 쫄래쫄래 날라댕기니까 요거부터 잡아버리고. 아 못 잡아 저걸 또. 야 아무리 위치가 근접해서 약하다고 해도 저걸 못 잡니. 거기다가 지금 얘네가 3마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스플래시 데미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딱히 신경쓰지 말고 요 베이모스나 최대한 줄여줍시다. 지금 베이모스가 붙어버리면은 겁나 아파가지고 이게 문제야. 자 가운데는 대기를 탔기 때문에 아주 그냥 신났어요. 일단 2마리까지 줄였고 저주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오네요 다행인게. 그 다음에 여기서 데미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불의 방패가 은근히 거슬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을 라이트닝 에로우로 요렇게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 요거. 자 그 다음에 생명력 77이 남아있죠. 77을 뺄 정도의 리치가 딱 요 19마리가 좋네요. 19마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얘를 대기를 타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요거 공격을. 아 근데 잠깐만 이제 슬슬 도망을 못치게. 아 성에 있구나. 성에 있으면 뭐 필요 없지. 그냥 때리고요. 아 두 마리가 또 남냐. 아 21마리 말고 26마리로 쳤으면 확실했을 텐데 에헤이 턴이 낭비가 조금 됐네요. 자 99에서 117의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요 녀석으로 치는 건 손해예요. 손해이기 때문에 요걸 잡고요. 요 녀석으로 쳐야만 이득이에요. 요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톡톡 쳐주면은 한 마리 더 있었네? 아 나 핀로드가 있는 줄 몰랐다. 아 젠장 핀로드가 있는 줄 몰랐네. 아 이 자식을 내가 왜 못 봤을까. 일단 요거 잡고 핀로드가 있었던 걸 알았으면은 당연히 저렇게
시체에서 데몬을 꺼낼 걸 알았기 때문에 공격을 했겠는데, 아, 이런 젠장. 위장. 위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주의가 많이 산만해져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자, 일단 번개, 그리고 아홉 마리. 구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성에서 싸우니까 도망은 못 가니까, 야, 분명히 뭔가 좋은 아티팩트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네요. 자, 여덟 마리, 한 마리. 요렇게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과연 아티팩트는, 과연, 아, 이런 그지가 다 있나. 자, 아티팩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저렇게 강력한데. 이 말이 안 돼, 이건. 자, 일단 금광 먹고, 지금 자원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위로 올리고요. 아, 진짜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아니,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행운의 클로버라던가, 아니, 좀 구린 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가서, 자, 요 밑에도 성이 하나 있었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턴 종료하고요. 로이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한테 덤비는 거 보니까 뭔가, 뭐지? 영웅의 스탯이 높은가? 4233 2143 비슷비슷하네? 근데 병력이 내가 더 딸리는구나. 이거는 마법이 중요하겠다. 일단 현재 사이클롭스 그리고 오크. 자, 여기선 누굴 막는 게 좋을까요? 썬더버드랑 에벨을 막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번개 데미지가 110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사이클롭스를 일단 막자. 자, 대기하고요. 이렇게 역시 썬더버드는 이동거리가, 어우, 장님을 쓰네요, 자식이. 마이너리그, 그러네. 딱 마이너한 애들끼리 싸우네. 142에서 214의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요게 198 이상의 피해만 뜨면은, 그러면 요걸 딱 깔끔하게 잡을 수 있지만 도박이잖아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안전빵을 택하도록 하자. 안전빵으로 뭘 때릴까. 근데 안전빵으로 때릴 게 없다. 때릴 게 없다. 그냥 때려라. 자, 한 마리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무리 하고요. 자, 여기서 엘프를 5월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드래곤으로 에벨을 상대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에벨을 한 번에 못 잡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붙어버리면은 우리 공수가 엄청나게 죽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선 요걸 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드래곤을 붙여서 요거를 때리고요. 어우, 대기를 탔구나. 아, 잘했네. 아, 역시 나야. 대기를 탔구만.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저 녀석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속도가 에베가 10이잖아요. 10에다가 7이니까 8, 8, 10. 아, 이 녀석이 풀려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 아깝다. 요거 한 대 치고요. 자, 여기서 바로 잡아야 돼. 도망치게 하면 안 돼. 7 남았고, 아, 못 잡았다. 자, 반격이 빠져있으니까 때리고요. 도망 안 가네요. 자, 도망을 안 가주면 져야 굉장히 좋죠. 여기서 요 두 마리는 지금 장님이 걸려있는데 지금 마력이 4가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곧 풀릴 거예요, 아마. 보자. 얘를 치고, 자, 세뇌는 일단 요 녀석이 조정을 하는 게 아닌 상태인 것 같죠, 아무래도? 여기서 대기를 한번 탑니다. 최대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대기를 쭉 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붙자. 자, 여기서 이제 슬슬 사이클로스 킹의 저 장님 상태를 풀어줘야겠죠. 한 대 치고, 자, 붙고. 아, 턴 왔다. 젠장. 세프티나. 뭔가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세프티나 아니지, 데사. 뭔가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여기서 당연히 심령술을 배우는 게 좋아요. 근데 외교술을 왜 배우느냐, 그리핀을 갖다주는 퀘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리핀을 일단. 네, 맞소티를 당했네요, 하필도. 여기서 이제 이쪽을 차원의 물을 썼을 때 이쪽에 있는 녀석이 이 이스라로 잡을 녀석이 되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세이브를 해놓고. 아, 마나 모자르네. 처음에 마나가 20이어가지고 아니 처음에 마나가 40이어가지고 두 번 쓸 정도는 되겠구나 싶었는데, 애들 만화가 그 지혜도 없고 각 속성의 마법도 없고 하니까 그게 또 안되네. 자, 일단 올라가고 올라가서 배를 어디다 댈까요? 대충 이런데 막 대자.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쪽 뒤쪽으로 왔고요. 쭉 와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도망친 녀석이 어디로 왔죠? 아이 자식이 나랑 지금 숨바꼭질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일로 들어왔나 본데. 아이 뭐야. 아 딱 동굴에 걸쳐있구나. 아 자식이 여기 있었구나. 쌍안경. 자 여기 딱 걸쳐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4,000명 돌파했죠. 감사합니다. 내려와 볼까요? 보자. 자바카스. 칠 수 있네. 근데 잠깐만. 여기가 마지막 성은 아니겠지. 설마 여기 쳤다고 게임 끝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지. 아니겠죠? 일단 세이브하고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겠죠? 봅시다. 한 마리, 여덟 마리, 60마리. 거기다 영웅도 있고. 하필 또 영웅이, 자바카스라서 뭔가 아티팩트를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문제가 지금 진짜 너무나도 큰 문제가 뭐냐면은 뭐야 타이탄의 검을 갖고 있는 영웅이 누군 줄 몰라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일단 아무거나 막 치고요. 다음 차례인 거 치고 올라가고 자, 해제할 밟지 않게 조심해서 살살 네, 동능 고급, 교육 고급, 불마법 고급, 방해술 고급 그런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마법 망토. 좋네. 자, 마법 망토 정도면 충분히 좋은 아티팩트죠.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자원을 다시 이제 뺏어야겠죠? 이거 조망이라도 있었으면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좀 둘러보면서 다녔을 텐데. 잠깐만, 선술치 좀 보자. 스트레이커, 그레친. 그리고 여전히 다른 종족의 유닛들은 안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자, 요 상태로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법 망토. 내 타이탄의 검 어디 간 거야? 이럴 때 전장의 수갑이를 있어야 되는데 테레 여기 왜 구석에 짱 박혀 있니? 얌마, 너 왜 여기 있어? 안녕? 크리스탈 포랭님, 에이스 부장님, 클래퍼님, 본타꾸님, 두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딱 위치가 좋네요. 여기서 좋지만은 않네. 77마리 요걸 잡을까? 아니면 레벨을 다른 애들한테 맡길까? 마법. 맞아. 얘 마법 모자 있지. 네파가 왜 있나 했네. 4마리. 일단 요 녀석도 도망을 못 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더라도 이 약한 유닛들을 잡고 7티어나 6티어 이런 거를 좀 냅두면은 애가 도망을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일단 약한 애들부터 차근차근 요런 식으로 전투를 하면 당연하게도 피해가 크거든요. 근데 도망을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요 정도 살살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고 살살 요거 네. 중계방이요? 중계방은 그 일반 BJ는 딱히 아이템을 안 쓰면은 300명 이상일 거예요 아마. 자, 129의 피해밖에 못 주는데 역시 우리 저급 유닛들은 달라. 여기다 한 발 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아이 사기진가 보소. 이제부터 요거 잡으면 아마 도망을 갈 거야. 그러니까 요걸 잡고 자, 도망을 안 가게끔 잘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대기를 쭉 탈까 이제? 해제를 걸고 여기서 이제 대기를 타자. 여기서 맞더라도 대기를 타야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아티팩트를 뺏기 위해서. 자, 석화! 에이, 석화는 개뿔. 203 반격 뺐으니까 그냥 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앞에 가서 다른 거 잡어. 그 다음에 152가 나왔죠? 오케이, 마무리. 좋아. 좋아요. 아주 딱 좋아. 가서 잡어.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마법. 135의 피해. 잠깐만. 자, 다행이다. 차라리 그 장님을 걸 그랬나 싶었는데 네. 저 때문에 히마미 3 깔아서 했는데 보는 것보다 재미가 없다고요? 그래요? 윈도우 미는 이제 바꿀 때가 됐죠. 요렇게 일단 잡았고요. 켄타우로스 도끼 요렇게 아티팩트를 뺏긴 뺏었는데
초록색이 패배했다고? 그럼 남은 게 지금 보라색 하나 남았구나. 방어막을 일단 배웠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한 종족이라도 좀 빠르게 제거를 했으니까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네요. 아, 이제 보라색 남았어. 아니, 그나저나 문제가 지금 타이탄의 검을 못 얻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네, 못 챙겼어요. 타이탄의 검을 못 얻으면 안 되는데 아마 제가 도망치게 한 영웅 중에서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이러면 안 좋은데. 일단 보석이 더 귀하죠. 그 다음 이쪽 먼저 가고. 아, 네, 성 하나 남겨놔야 되겠어요. 뭐야. 아, 자주색이 성이 없었어요. 아,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와, 씨,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아, 잠깐만, 세이브한 다음에 로드합시다. 아, 이건 안 돼요. 왜냐, 그, 지금 우리 타르넘, 아니, 타르넘 아니죠. 누구야? 산드로가, 잠깐, 세이브 파일이 이건가요? 여기서 예치지 말고, 성을 하나 그냥 줘야겠다. 우리 산드로가 지금 고급 그 뭐야 고급 그 심령수를 배우느라 지혜를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미션이 되게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스탯이라던가 막 그런 퀘스트라던가 그런 걸 마무리해서 어떻게든 빠르게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 뭔가 스탯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일단 성을 누구든 간에 좀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 성을 먹을 수 있게끔. 여기서 자주, 아, 보라색이 이제 죽지. 보라색은 일단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자식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떡하지? 일단 이스라 딴 데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보키홀드 딴 데로 나와서, 이 스트롱홀드 성을 줘야 돼요. 스트롱홀드 성을 이 테렉이 빨리 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근데 상황 보니까 왠지 못 갈 것 같아. 그지 않나요? 딱 상황을 보니까 왠지 못 닿을 것 같아.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렇게 막 투기장, 희생의 재단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런 걸 다 놓치고 가는 거 아니야. 아, 부디 그 7일이 턴이 좀 저 녀석이 많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문제는 보라색의 그 타이탄의 검을 갖고 있는 영웅이 있었더라고 치면은, 그렇다고 치면은 정말 낭패란 말이죠. 다 비동이나 그 사이. 아, 참 진짜 이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 상황이 나빠요. 일단 이거 뽑은 다음에 한번 안되고. 아, 이런. 자, 이러면 안돼요. 이러면 안됩니다. 어떡하죠? 자, 이거 와, 다음 미션 빡세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 네, 그죠. 공격력 스탯 무려 13개를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못 가는구나. 아이, 괜히 왔다. 자원 따위 필요 없는데. 자, 이제 더 이상 할 거라고는 밑에 이런 데 좀 둘러보고, 뭐 아티팩트 혹시라도 행운의 클로버라던가 뭐 그런 게 남아있나 둘러보고. 자, 이런 거나 좀 먹고. 타이탄의 검이 섬에 있다고요? 섬? 진짜요? 설마 여기? 섬에 있다라. 그 말 사실이겠죠? 섬에 있다라. 일단 여기는 조선소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안 했어. 잠깐, 흰색 텐트가 대체 어디 있는겨? 왠지 여기에 그 조선소가 있고 여기서 배를 타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려져 있다라. 다행이네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천만다행이네요. 일단 일로 가고요. 자, 근데 문제는 저 테렉이 이 성을 7일 내에, 그러니까 저 녀석이 성을 다 잃어버린 지 7일 내에 저걸 점령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인데. 야, 이씨, 지금 금강이 문제야. 빨리 성이나 먹으라고, 임마. 이 멍청한 자식이 지금 뭐 하는겨. 자, 그리고 경력을 뿔리진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영웅을 하나 뽑아서 딴 데로 보내자. 자, 이걸 뽑아서. 자, 저 녀석이 병력이 불어나면은 제가 좀 나중에 잡는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또 7일차네. 아, 젠장. 아이, 이러면 또 안 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아, 젠장. 자, 이거 잘라버리고요. 이거 합치고.
아, 다음 턴에 뽑아가지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에이, 씨. 자, 어쨌든 샌드로 가보겠습니다. 요거 먹고요. 그 다음 여기가 당연히 타이탄의 검이겠죠. 갈 필요조차 없어요. 가서 요거 공 올리고, 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지하의 텐트가 잠깐만, 타이탄? 옌일곱? 못 이기는데? 어떡하지? 일단 검은색 수비대장의 텐트, 검은색 수비대, 검은색 수비대가 검은색이 어디였더라? 검은색 지금 내가 안 간 곳 중에 검은색이 여기가 흰색이고 아직까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검은색 수비대, 검은색 수비대, 아직까지는 검은색 텐트가 막혀있는 데가 없네요. 네, 지하에 있나봐요. 아니면 저쪽 흰색 거쳐서. 자, 아, 지하 성 뚫는 게 검은색. 오케이. 거기구만. 자, 이스라. 우리 이스라. 이스라는 가만히 있읍시다. 자, 이제 내려오죠. 여기서 이제 저 성은 주는 거야. 여기서 한 마리 더 뽑아서 클라비어스, 내가 키우던 녀석이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레친, 뭐 적들이 쓰던 여웅이 혹시라도 나왔을까 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잘라. 좀비 특히 필요 없어. 네, 참 이스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고요. 자, 요거 바꾼 다음에 잘라버리고요. 하니베어님, 사웅님, 도정님 어서오세요. 꽃캐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좀 남기고 갑시다. 그래도 포탑에 의한 피해는 좀 줘야 되니까 요걸 남기고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성축, 그리고 선술집. 선술집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서 그 다음에 희생의 재단은, 아니 희생의 재단을 대체 왜 놔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아니, 랩제가 온데 희생의 재단을 왜 여기다 배치를 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자, 옌 일곱의 타이탄이 있는데요, 나가시가 능력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레벨도 1이고 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못 잡을 거예요. 보자, 마법 뭐 있냐. 가속을 우리 베이모스한테 써주는 게 그나마 낫네. 근데 가속이 또 초급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못 닿을 것 같아요. 차라리 썬더버드한테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6자리니까 이거 한 발 쓰고 얘한테 한 발 써서 여기 때려가지고, 아냐아냐아냐, 여기서 그냥 원거리나 봉쇄를 하자. 방어. 이렇게 두 마리의 원거리를 봉쇄하... 오야, 버텼네? 요, 잘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기 한번 타고요. 원거리 페널티를 한 번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HP가 좀 달아있는 거. 자, 마찬가지로 대기 타고요. 대기 타고요. 그 다음 피해 굶주림을 여기다 걸어줘야겠죠. 그 다음 위에 HP가 단 거 요렇게 때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턴이 왔죠. 접근할 때가 됐습니다. 자, 다 앞으로. 네, 플라이 천상님, 하니 토마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 녀석은 이쪽 정도. 그 다음에 누구야. 한 번 더 막어. 이 자식이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요렇게 내려오네요. 베스트 벌지님, 썬와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마리 나왔죠. 이걸 아마 이기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자, 129에서 215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 축복이 또 없네. 젠장, 축복을 쓰려 그랬는데 축복이 하필 또 없네요. 속도 11이고 얜 9잖아요 그러면 헤이스트를 일단 겁시다. 근데 마력이 2밖에 안 되네. 아이, 몰라. 아, 몰라. 자, 일단 걸면은 우리 베이모스의, 어우야, 피해 굶주림에다 반감 때문에 잡았구나. 자, 어쨌든 간에 베이모스가 이렇게 속도가 12가 됐기 때문에 타이탄보다 선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여기서 원거리 봉쇄하고. 자, 피해 굶주림을 이제 어디다 걸까? 의미가 없다 이제. 여기다 하나 걸자. 아니면 오걸 그냥 직접 보내던가. 오걸 차라리 앞으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요 녀석을 한 대 때려주겠습니다. 네. 아, 말씀을 많이 한다고요? 다이에아 추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46이 남아있고요. 93이 남아있으니까 거기다가, 아, 좀 애매하다 이거. 상황이 조금 좋지만은 않다. 그리고 보자 이제 5월 앞으로 보냅시다. 네, 피해 굶주림이요? 아, 이따 피해 굶주림 마법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9에서 22. 아, 데미지 보소. 어, 한 마리 죽었죠? 자, 이거 지겠죠? 아무래도 보니까 45가 남아있고 26이 남아있는데, 아, 왜 이렇게 다 애매...